이쪽으로 보시고 이쪽에 다 올리고 있어요. 한 네 평 되죠? 하세요. 한 저기 쉐핑 내겠는데. 자, 이게 우리 다 안에 들어가 이거도 안녕하세요. 왔다. 안녕하세요. 아, 지금 좋네. 다른 게 없다 그지? 2층으로 올라온 게 없네. 1층. 다른 없어. 다른 없어. 다른 게 없는데 진짜 집은. 색깔 좋네. 그지? 엄청 높네 그지? 이거 이게 원래 무겁게 봐. 이거 원래 이게 없습니까? 저는 우리 다랑을 했었는데. 아, 하려 하다가 안 했지. 아빠 어디 있어? 이거 똑같은 모델을 강화도에 사는데 강화도에는 다랑을 했어요. 요거는 이제 플란드 러시아 러시아 산 저 하얀색이 이제 플란드 아 지금 하얀색이 네. 이거를 안 주무요. 네, 요거는 몇 평입니까 지금 이제? 여기 실내가 네. 실내가 20평이고 네. 코트가 한 3평 정도. 이거는 이거는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? 이게 한 1억 5천 들었나? 아, 1억 5천 정도. 이 집은 핀란드에서 목재를 수입해서 OEM 방식으로 자재를 조달받아서 집을 지은 것입니다. 그러니까 설계라든지 이 모든 것은 국내의 업체가 하긴 하되 이 나무 목재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핀란드에서 거기를 맞춰서 수입을 통해서 이 가족 한국에 들려와서 집을 지은 것입니다.
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거기 원래 현관인데 실제로 사용은 잘 안 합니다. 그쪽. 예. 여기는 몇 평입니까? 이것도 실내 면적이 한 20평 되죠? 1층이. 아, 1층이요? 예. 20평 더 되는 것 같은 느낌 드네요. 뭐지 좀 크게 보이네요. 이거 아마 층고가 높아서 그럴 거예요. 아. 아, 요는 뭐 벽난로. 가장 많이 아예 통남 식탁 이게 요 이제 요 근래에 들어서 이런 시장 주택이 갑자기 관심이 나서 방이 두 개나 방 한 개 3개고 화장실인가 또 화장실 여기 방이 그 전에 레벨감 차이가 있겠지 그치 네네. 네. 다락방이 하나. 네. 다락방 다락방 올라가서 그렇게 만들어놨네. 네, 135mm고요. 여기 외벽 6월 여기는 다락방입니다. 제일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. 네. 화장실 구조, 화장실이 네. 너무 중앙에 있어요. 그래서 아주 좋은 자리.